그때 이제 확보된 영상을 전 직원들한테 다 공유를 시켰거든요. 좀 특징점이 있던 게 뭐냐면 피의자가 그 옷에 등에 보면은 특이한 무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 마침 그날 주간 근무 마치고 제가 이제 볼일을 보러 갔거든요. 그 마트에. 그래 갔다가 제가 볼일 보던 중에 그 등쪽에 그 무늬가 탁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기 그때 그 사진을 갖다가 캡처해가 일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꺼내가지고 탁 봤더만 유사하더라고요. 그 무늬는 같고 그리고 그 인상 차기가 막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 앞으로 딱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지켜보려고 딱 마침 그 용의 차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본인이겠다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근무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차량 조회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면허 사진하고 주소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가 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채증했던 영상이랑 그걸 가지고 팀원들하고 같이 주거지 인장해가지고 근거하게 된 겁니다.